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박상우님께서 파이썬으로 나만의 IT 구축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파이썬으로 나만의 IoT 구축하기 미세먼지 온습도 편을 발표하게 된 킬로바이트 코더 빌박 박상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이번 프로젝트 결과물을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건 텔레그램 봇으로 제가 직접 만든 공기청정기를 제어하는 모습인데요. 터치가 잘안 되는 게 있었고요. 어디 연결할지 선택한 다음, 그러면 작동된 소리가 들리시나요? 켜고 있으니 춥더라고요. 일단 빨리 꺼주고, 이거는 온습도 값을 받아오는 상태입니다. 네, 본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파이보드란 무엇인가, 그리고 미세먼지, 온습도, 라즈베리 파이로 서버 만들기, 텔레그램 봇 추가하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이보드. 파이보드란 마이크로 파이썬이 구동되는 개발용 보드로 제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의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REPL이라는 걸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며 로우 REPL 모드로 스크립트 실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왜 마이크로 SD가 필요하냐? 뒤에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은 168MHz의 CPU, 1024KB의 플래시롬, 192KB의 램, 그리고 94KB의 파이썬 스크립트 저장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보드는 최대 64GB의 마이크로 SD 카드를 지원하는데요. 보시면은 아마 파이썬에서 메가헤르츠, 킬로바이트 단위는 아마 보기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스크립트 쓸수 있는 건 94KB 정도, 매우 작은 용량이죠. 그래서 마이크로 SD 카드를 의무적으로 달아서 많은 용량을 프로그래밍 넣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파이썬 돌아가는 파이보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걸 사야 할까요? 공식 마이크로 파이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파이보드는 28유로, 약 33,000원 정도의 가격이 있고요. 중국에서 따라 만든 카피보드는 17달러, 약 22,000원 정도. 역시 중국이 따라선 싸게 잘 만듭니다. 저는 카피보드를 선택했습니다. 왜 카피보드냐? 성능이 똑같습니다. 메인이 된 칩이 똑같기 때문에 성능이 똑같고요. 그리고 쌉니다. 성능이 똑같으면 당연히 싼걸 사야죠. 계속 입이 마르고 있는데요. 이 안에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것 같습니다. 공기는 봄부터 계속 최악을 달리고 있고, 폭염인데도 미세먼지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높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찍고, 근데 일기예보에서는 매번 좋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측정기가 공원이나 건물 위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마시는 것과 다르죠. 저는 지금 이곳의 수치를 알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센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PMS5003이라는 미세먼지 센서를 사용했고요. 또한 중국산입니다. 근데 2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레이저 측정 방식, 최소 0.3 마이크로미터 측정 가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미터인데 그 이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TTL 레벨 3.3V의 시리얼 통신을 사용하며 패시브 모드를 지원해서 액티브 모드의 단점인 버퍼에 지속적으로 쌓이는 단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측정을 돌아다니면서 해봤습니다. PM10을 측정했고요.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부산에서 모 공항에는 52 정도가 나왔고요. 서울 모 대학엔 31. 산에 있는 대학이라 그런지 수치가 좋더라고요. 서울 모 카페에선 50.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거실에서는 9. 납땜 직후 방은 9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앞에서 수치를 한번 측정해 봤거든요. 의외로 12 정도, 12라는 괜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값을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패시브 모드로 변경해 주고요. 버퍼에 처음 액티브 모드로 시작되기 때문에 버퍼가 쌓여 있습니다. 그 버퍼를 초기화해 주고
데이터 패시 모드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내야지 리턴을 해주거든요. 데이터를 받아온 다음에 버퍼에 뭔가 있으면은 그 값을 출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 수치를 알았으니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봐야겠죠. 어떤 공기청정기냐? 앞서 봤듯이 자작으로 만든 공기청정기입니다. 12V 팬으로 작동하고 트랜지스터 에러와 파이보드의 GPIO를 이용해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PWM이라는 걸로 속도를 제어합니다. 실제 테스트했던 영상인데요. 제일 처음 1단계로 켜고 2단계에서 조금 더 세지고 3단계는 확실히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추우니까 빨리 꺼주고요. 트랜지스터 에러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냥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따라 만들면 됩니다. 자, PWM으로 속도 제어를 한다고 했는데요. PWM이란 펄스 폭 제어, 펄스 윗 모듈레이션의 약자로 예시로 12V를 1초 단위로 온오프하면은 그러면 1초에는 켜져 있고 1초 동안 꺼져 있고 그게 반복되겠죠. 근데 이거를 0.001초마다 반복한다면 온오프에서 켜졌다 꺼졌다가 반복되는 게 반복되면 약 6V 정도에서 멈춰 있습니다. 1위를 이용해서 제어하는 걸 PWM 제어라고 합니다. 파이보드에서 PWM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금 타이머라는 모듈을 사용하고요. 타이머 어떤 채널을 할 건지 그리고 헤르츠 주파수를 설정해주고 채널 그리고 펄스 폭을 설정해준 다음 펄스 폭은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퍼센트로 할 거니까요. 70% 정도를 1단계 약 8.4V 단계 그리고 85% 약 10V 정도를 2단계 100%일 때 3단계 12V의 세기로 팬이 작동되게 됩니다. 당연히 끌 땐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온습도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살짝 추워 보이시는 분도 있고요. 가디건 입고 계신 분도 있고 뭐 그냥 반팔 별로 안 추우신가 봐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인공눈물 같은 걸 넣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건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정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DHT20이라는 이런 작은 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고 펄스 출력이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내보내줍니다. 마이크로 파이썬에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네, 에러가 났죠? 제가 구매한 당시의 펌웨어는 쓸 수 없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지죠. 펌웨어를 업데이트할까? 함수를 만들까? 자작의 본능을 따라 함수를 만들기로 합니다. 펄스 출력이라는 걸 공부해야 되는데요. GitHub에는 위키와 도큐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센서에는 데이터 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 안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펄스 예시가 나와 있고요. 이를 따라서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약 2일간의 삽질을 하고 그냥 펌웨어를 올리기로 합니다. 있는 건 가져다 써야 합니다. 윈도우 기준으로 해서 DFU util 0.9 버전, 펌웨어는 핸드메이드 파이보드 버전 3 1.9.4 버전을 사용했고요. 해보니까 1시간도 안 걸립니다. 그냥 펌웨어에서 몰리세요. 내장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듈을 불러와 주고요. 핀을 할당해 준 후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간혹 측정을 안 하고 먼저 값을 가져오면 측정이 안 된 이상한 데이터가 받아와집니다. 여기 와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측정해 봤는데 온도는 한 24도 정도, 습도는 77% 정도. 습도 77% 나인 것 같은데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방을 계속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편 온도가 30도 정도일 때 살짝 춥습니다. 면티를 찾고 31도일 때 선풍기를 틀면 됩니다. 32도면 샤워는 한번 하고 선풍기를 틀어야 좀 시원하고요. 33도가 되면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제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아이스팩으로 이번 여름을 났습니다. 그리고 34도를 찍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건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습도의 경우 50% 정도 제가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약을 계속 넣어주고요. 한 60% 그리고 70%도 있을 만합니다. 80%가 되면 좀 찝찝하고요. 90%가 되면 이제 그렇죠. 온습도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 제 방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선풍기를 제어할 건데요. 비모사의 스마트 플러그를 사용했습니다. 왜 비모사냐?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있는 건 써야 됩니다. 전원을 켜면 파란색 불이 들어와서 선풍기가 작동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전원을 끄면은 불이
다시 꺼지고 선풍기가 멈추게 됩니다. 이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네, 파이썬의 장점이죠. PIP로 설치 하나 해주면 됩니다. 모듈을 불러와주고 와이파이에 연결한 다음 스마트 플러그를 찾습니다. 찾은 다음엔 정보를 가져오고 전원을 켜고 끄는 걸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여름이 다 갔죠. 아까 오셨듯이 온도가 24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겨울을 대비해야 합니다. 가을 없습니다. 이제 가습기가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만들었고요. 150W 정도의 카트리지 히터를 사용합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SSR이라 불리는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와 5V GPIO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카트리지 히터랑 가열식 가습기가 집에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안에 무슨 쇠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는 가열판이고요. 카트리지 히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전선 레지스턴스 와이어라는 높은 저항을 가진 와이어가 내장되어 있고요. 이 와이어의 발열을 이용한 히터인데 아마 이게 한 19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걸 사용해서 물을 끓였습니다. 그때 근데 물에 직접적으로 닿는 단점 때문에 요즘엔 안 쓰고 있고요. 네, SSR이 무엇이냐? 솔리드 스테이트 릴레이, 반도체 릴레이의 약자인데요. 릴레이는 일종의 전자 스위치입니다. 그중 SSR이라 불리는 것, 작은 제어 신호로 높은 전압을 제어 가능하고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수명이 길고 노이즈가 작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싸죠. 비싼 거 쓸 땐 비싼 걸 써줘야 됩니다. SSR 밑에 보이는 까만 장비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작아요. 장비가 저 안에 들어있는 게 카트리지 히터고요. 전원이 켜지면 물 끓는 소리가 나죠. 150W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글루건으로 처음 고정했는데 글루건이 다 녹았어요. 그리고 전원을 끄면은 물이 더 이상 끓지 않죠.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 왜 그러냐? SSR 회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220V죠. 220V를 물과 함께 컴퓨터 앞에서 사용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전에 주의해주세요. 항상 SSR 켜고 끄는 거는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핀만 지정해주면 되고요. 이를 출력 모드로 설정해준 다음 그냥 하이로 해서 켜고 끄면 됩니다. 이까지 왔으니 서버를 만들어 봐야겠죠. 먼저 IoT에서 서버의 역할이랑 파이보드와 통신을 줘야 됩니다. 노드는 앞서 보셨던 여러가지 뭐 가습기, 선풍기 그런 것들과 동시에 센서들과 달려있는 모든 장비를 통칭하고요. 외부와 통신, 제가 집 밖에서 제어를 못한다면, 값을 알 수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아주 약간의 똑똑함이 필요합니다. 일정 온도 미칠 때 뭘 켜준다든지 그 정도의 똑똑함만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만 돌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라즈베리 파이를 쓰기로 합니다. 왜 라즈베리 파이냐? 라즈베리 파이는 40개의 GPIO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보드와 통신하기가 간편하고요. 네트워크 연결이 쉽습니다. 그냥 랜선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싸죠. 35달러. 크기도 작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를 썼는데 GPIO가 있는데 어떻게 파이보드랑 통신할 것이냐. 일단 집안에 라즈베리 파이랑 파이보드가 다 있으니까요. 집안에서 사용할 거고요. 이왕이면 무선이면 좋겠습니다. 선이 돌아다니면 깔기도 힘들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ESP8266이라는 노드 MCU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왜 ESP8266이냐. 사실 저거 말고 다른 대안이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처음에 마이크로 파이썬을 노드 MCU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실패를 했고 저게 돌아당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꽤 괜찮은 솔루션이긴 합니다. ESP8266을 어떻게 쓰느냐. ESP8266은 AT 커맨드로 제어가 가능한데요. AT 커맨드는 원래 이 장비를 직접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커맨드입니다. 시리얼 통신으로 간편하게 쓸 수 있고 ESP8266에 AT 커맨드를 쓰려면 AT Tinker라는 펌웨어를 올려주어야 합니다. 펌웨어를 올리고 ESP8266 플래시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UDP 통신을 해보겠습니다. UDP 통신인 이유는 노드 MCU가
지원하는 게 UDP랑 TCP/IP밖에 없습니다. TCP/IP는 소켓 연결을 만들어줘야 되고 끊어줘야 되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냥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냥 UDP 통신을 쓰기로 하였습니다. 파이보드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느냐?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send 커맨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단순하게 그냥 시리얼 포트로 데이터 출력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at 커맨드를 써야 되죠. at 커맨드를 위한 함수를 또 만들어줍니다. 파이보드에는 마이크로 파이썬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일일이 만들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파이보드에서 데이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read 시리얼이라는 함수를 또 만들어주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time sleep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딩에서 정말 기피하는 딜레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굳이 들어가느냐? 버퍼에 무언가 있으면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그 버퍼가 다 쌓였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기가바이트라는 테라바이트라는 단위를 보고 있지만 IoT 장비들은 아까 앞서 봤던 115,200, 9,600이라는 매우 낮은 통신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 버퍼가 다 쌓였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타임 슬립을 이용해서 잠깐 버퍼가 쌓이는 걸 기다려주는 겁니다. 파이썬에서 타임 슬립이란 모든 스레이드가 멈추는 건 맞지만 버퍼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타임아웃 기능도 옆에 넣어주고요. 들어온 게 바이트 단위니까 밑에 디코드도 넣어서 바꿔준 바이트 리스트를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리스트를 이용해서 반환합니다. 라즈베리파이에서 받으려면 그냥 소켓 리시버만 쓰면 됩니다.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내는 것도 send2만 쓰면 됩니다. 앞서 봤던 파이보드와 정말 차이가 있죠. 자, 그럼 아무 데이터나 오가면 될까요? 파이썬에 라즈베리파이에서 데이터 보내는 거, 마이크로 파이썬이 돌아가는 파이보드에서 데이터를 주는 거,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프로토콜을 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센서 혹은 하드웨어의 타입, 지금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 거다라는 걸 지정해 주었습니다. 약자로 온도의 경우 T, 습도는 H, 미세먼지는 D, 가습기는 R, 공기청정기는 P, 스마트 플러그는 SP라는 약자를 넣어주었습니다. 원래 가습기가 휴미디파이어인데 H가 위에 습도랑 겹쳐서 그냥 릴레이의 R로 넣어주었습니다. 라즈베리파이에 파이보드를 등록하기 위해서 UDP 통신에 쓰는 IP, 포트, 그리고 타입 앞서 지정해준 그에 들어가고요. REG로 시작해서 IP, 포트, 타입 순서대로 넣어주게 되면 이를 파이보드를 라즈베리파이에 등록하는 프로토콜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라즈베리파이에서 파이보드로 데이터를 보내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 get type,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태의 타입을 달라, 데이터를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요. 파이보드에서 라즈베리파이 응답을 할 때는 get, 내가 이런 걸 받았다, 그리고 어떤 형태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값은 이거고 잘 받았다, 오케이 까지 해서 만들어주었습니다. 또 하드웨어 아까 공기청정기라든지 여러가지 설정해야 되는 게 있죠. 그런 거는 set으로 시작해서 type 그리고 어떤 상태로 설정할 건지 value는 어떤 상태인지 1단, 2단, 3단 끄기가 있으니까요. 이에 대해서 응답은 내가 어떤 걸 받았고 잘 실행했다 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값들을 이제 버리지 말고 데이터베이스에 잘 저장해줘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라즈베리파이에서 SQL Alchemy를 이용해서 저장을 했고요. 앞서 봤던 파이보드의 목록 관리, 내가 데이터를 요청해야 되는데 어디 요청할지 모르면 안 되니까 어떤 게 나한테 등록돼 있는지를 먼저 저장을 해주고 현재 센서 값, 이 센서 값이 시간별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센서 값도 저장해 주었습니다. 등록된 파이보드는 목록을 보면 IP, 포트, 그리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나와 있고요. 저장된 센서 값은 이와 같이 IP 그리고 타입 그리고 값하고 시간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센서 값을 계속 저장하기 위해서 크론 탭을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크론 탭을 이용해서 매 분마다 저장하도록 했고요. 실제 제가 저장했던 데이터입니다. 8월 12일 오후 3시부터 저녁 12시까지를 저장했는데요. 온도가 오후 7시 좀 안 되는 시간에 최고점을 찍었고요.
습도의 경우 이와 같이 변했습니다. 엄청 많이 변한 것 같죠? 실제로 2%도 안 변했습니다. 88%에서 90% 정도인데 이때 한 10일부터 계속 비가 왔었거든요, 부산에. 그래서 습도가 좀 높은 수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제 텔레그램 봇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봇은 사용자, 외부에 있는 사용자 통신하기 위한 걸로 제가 뭘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요즘엔 어플을 이용해서 많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텔레그램 봇을 계속 써오다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파이썬 텔레그램 봇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멘트 명령어를 이용해서 제어했고요. get과 set이 있습니다. 인라인 키보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제가 2016년도에 이걸 텔레그램 봇을 써보고 안 들어가서 본 프로젝트 하면서 다시 들어가 봤는데 중간 인라인 키보드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실시간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 get 명령어를 보내면 여기 밑에 투명하게 나오는 4개 버튼이 인라인 키보드입니다. 원하는 값을 선택하고요. HTD 원하는 값을 선택하면 값을 가져옵니다. 바로 가져오는 게 등록된 보드가 하나밖에 없으면 바로 가져오게 되고요. 보드가 여러 개면은 뒤에서 나오고요. 실제로 값을 가져오는 영상입니다. 영상에서는 보드가 등록된 게 여러 개라서 보드를 선택하고 나서 어디로 연결할지 선택을 해주고요. 선택하고 나면 알아서 값을 가져옵니다. 값이 28도 정도, 이게 비가 다 오고 난 뒤라서 좀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드웨어를 제하기 위해서 set 명령어를 사용했고요. 이런 식으로 get과 마찬가지로 인라인 키보드가 뜨게 됩니다. 뜬 거에서 원하는 값을 선택하면 연결을 어디로 할지 물어보고 연결할 곳을 선택하면 상태를 선택해 줍니다. 릴레이니까 on, off 이를 선택하면 설정을 어떻게 했다 잘 되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앞서 봤던 공기청정기를 제어하는 건데요. 뒤에는 on, off 밖에 없었지만은 공기청정기 3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on 터치가 또 안 됐네요. 연결을 하고 나서 on 1, 2, 3이 있죠. on 눌러주면은 청정기가 작동을 하고 다시 연결을 하고 끄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온습도까지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봤는데요. 어떤 걸 더 넣을 수 있을까요? 측정의 경우 얼마 전 문제가 된 라돈이라든지 라돈 센서를 봤는데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고민 중입니다. 혹은 CO2 혹은 물고기를 키우시는 분들의 경우 농존산소량, 식물의 경우 토양수분 같은 걸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어의 경우 내년 여름 반드시 에어컨을 제어할 거고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전기장판 혹은 보일러 그리고 침대에 누우면 일어나기 싫잖아요. 조명 그리고 매번 기억 안 나는 가스와 창문 밖에 나가면 생각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마이크 앞으로 가서 질문을 해주세요. 네. 네. 아, 하드웨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썼던 회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트랜지스터 회로 같은 게 있는데요. 파이썬이랑 비슷합니다. 그냥 보고 따라 꽂으면 돼요. 사실 저도 저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돼서 전압을 보내고 팬을 켜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따라 하니까 되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제 전자적인 부분에서 공부가 조금 필요한 건 맞는데 요즘에 아두이노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서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위로 가면은 이제 데이터 시트라고 불리는 GitHub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위키라든지 도큐멘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여기 핀에는 전원을 꽂아라. 여기 핀은 데이터가 나온다. 데이터가 나온 건 어떻다. 그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 거를 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좀 익혔습니다. 네. 네. 아,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코드가 파이썬 스크립트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론 탭으로 구동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매 분마다 실행이 되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 리시브라고 해서 보드 레지스트를 하잖아요. 그 레지스트를 위한 스크립트가 또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봇이 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라기보다는 각각 역할에 맞춰서 스크립트 자체를 아예 다 분리를 저는 했고요. 그래서 딱히 뭐 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제가 그러니까 텔레그램에서 네. 그렇게 명령어로 해가지고 IP 주소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온 습도별로 다른 거예요. 각각 노드가? 아, 각 노드에는 이제 저게 전부 자동화돼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다 코드를 넣은 건데. 처음에 레지스트리 그 보드 등록을 하잖아요. 그때 보드가 나는 이런 IP와 포트를 갖고 있고 난 이런 형태의 센서나 혹은 제어할 것거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처음에 라즈베리 파이로 보냅니다. 그거 보낸 거를 DB에 저장해 놨다가 만약에 get이란 명령이 온다 하면은 현재 어떤 거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데이터를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DB를 참조해서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정 IP를 쓰는 건가요? 아니면 가변적으로 변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집안에서 공유기에 등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유기에서 수동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만약에 가변이 되더라도 마이크로 파이썬 보드에서 제일 처음 구동할 때 보드 값을 아예 레지스트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등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IP가 바뀐다고 해도 구동될 때 IP를 등록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중복 같은 경우는 계속 등록될 때마다 검사를 해서 중복 제어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이제 프로그래밍 쪽에 처음 입문한 비전공자인데 네. 하도 보다는 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제 저런 이제 IoT나 이런 세상 어떻게 접해야 될지 비전공자이고 이러니까 좀 그런 게 막막.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가 시중에 나와 있는 거를 써도 되는데 비쌉니다. 일단 비싸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알았는데 처음 그런 걸 둘러보면서 아 이거 이런 형태는 이거 가능하구나 이런 형태는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럼 이런 걸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고요. 사실 처음에 막막한 건 사실인데 제가 저 내용에 대해서 다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텔레그램 봇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 파이썬 올리는 것도 그렇고 전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앞서 말했듯이 좀 공부가 필요한 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포스팅을 거의 3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어서 저는 블로그 참조를 일단 많이 했었고요. 네, 블로그가 제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블로그를 보고 막 따라하고 이제 구현을 해놓고 그 원리를 생각하는 공부 방식을 추구를 하는데 네. 매트 중간에 에러가 생겨버리면 막 옆에 밀어놓으면 안 되니까 네. 에러를 찾다가 이제 문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제 맨날 그런 문제를 막혀가지고 이것저것 막 네. 에러 같은 경우에는 에러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답이 구글링이 맞는데 IoT 저 생태계가 좁습니다.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파이썬만 해도 자료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중간에 N이라는 저거 하나 찾는데 한 3일 정도 걸렸었거든요. 자료가 없어서. 에러에 대해서는 진짜 계속 부딪히고 계속 까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에러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에러 메시지는 결코 허투루 내뱉지 않거든요. 파이썬은 특히 허투루 내뱉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가 어디서 에러 났는지를 살펴보고 이게 왜 에러가 난지 꼭 파이썬이 에러 메시지를 허투루 내뱉진 않는데 꼭 그 줄이 아니라 그 위나 아래에 에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계속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이제 마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네.